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도부 공문단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을 대표하는 주원진 당 대표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 김세국 최고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 문화예술 공동위원장 김만수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사무소 신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변혜령 제1사무부총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많이 국정들이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던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부산시가 고문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정웅호 고문님 오셨습니다. 부산시장 이태수 고문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부산시장 허서욱 고문님 오셨습니다. 네, 신당의 김상욱 고문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개가 빠지신 혹시 고문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시장을 대표해서 우리 허서욱 고문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일정이 바쁘고 그때도 불구하시고 우리 이제 공화당 당원들을 위해서 오늘 참으로 저 대표님이 이래 부산 내려오셔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건 외부상으로 이때를 보면 상당히 이 공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가 참 한 형제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단을 해야 됩니다. 하는 대전도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조 대표님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다 같이 화합을 해가지고 단합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게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마음과 동시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언제나 전국에서 부산시당이 가장 모범적인 당이었고 1등 시도당이었는데 이번이 위기가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1등 도당의 당원답게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또 희망 거기에 걸맞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지도부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모든 당원분들께서 여태 수년 동안 오래 싸우다 보니까 이 싸움이 이미 바뀌신 것 같아요. 자, 외국의 적으로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국내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 아직 처단하지 못한 탄핵 배신 역적들입니다. 우리의 동지들이 아니고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조금 늘어뜨리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나되는 아주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지금 우리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소설수범 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 대박 문제는 대박인가 찍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대박TV 좀 나가주세요. 예. 그러면은 모든 유튜브를 다 철수시켜야 된다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국 최고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돌이켜 보면 부산시당과 함께한 저는 경남팀의 경남도당 소속이지만은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에 양산 집회 그리고 부산역 광장 집회 그리고 서명대를 제가 부산시당에서 약 한 100여 차례 이상 또 홍보관 포함해서 함께 했습니다. 2017년 경남도당과 그날 함께 부산시당이 지한해 옥상 창당대회를 그때 열었습니다. 창당대회를 연 후 당시 박 친문을 맡고 있던 박찬호 전 동지님과 저의 소통하면서 입당이 잘 안되고 당원증이 창당증 받기가 힘들다 할때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부산 구포시장에서 초대박을 미뤄가지고 그 당시 약 하루 만에 370, 80분 입당을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당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서명 1등을 하는 그런 시당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저도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김해 인제대학 집회 안민석 왔을 때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이 함께 했기에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오늘의 조금의 아픔은 부산시당의 소중한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상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단합해가지고 오늘 간담회 장 이후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만수 문화예술 공동위원장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부산시당 우리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만수 문화의 말이 아마 오늘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만수 문화 우리 공화당 특히 부산시당이 어느 당보다도 이 어느 이제 지역 보다도 다 잘했는데요. 항상 대표님께서 우리 중앙당 회의 때 말씀하실 때는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부산시당은 걱정 안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뭘 홍보라든 말든 부산시당은 걱정 안 한다. 그 말씀을 작년 저작년도 한 번 들었는데 또 오늘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간담회가 된 것을 아마 좋은 소식이 되리라 보고 있고요.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우리 뭐 유튜브든 하면은 내가 잘났나 뭐 우리 다툼도 많습니다. 좋은 다툼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내 생각보다는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 의견도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생각하면서 그래 하면은 큰 다툼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부산시당 동지분들은 각각 생각하면서 부탁드리고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저 어제까지 한 일주일 동안 오사카 공연을 갔다 왔어요. 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가거든요. 전번에도 참여 못한 것도 공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어느 몇 분들이 단신가를 같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예, 단신가를 그 라이브 카페 그 규모 큰 나이트 클립인데 거기서 단신가를 제가 아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단신가를 불러달래. 단신가 보니까 너무 기쁘고 조은전 대표님 안부 전하면서 꼭 전해드리는 말씀 아마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내년에 100% 국회 입성하리라고 본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예언한 거는 100% 맞았답니다. 이럴 때 우리 대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당 대표님께서 오늘 간담회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말씀 끝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당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작 전에 고문님들 모시고
이런저런 요즘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내려온 것은 부모님들 걱정 때문에 내려왔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실까. 이 김만수 문화예술위원장 말씀대로 부산시당은 제1당입니다. 전국시도당의 준수막 또 입당원서 서명대 모든 부분에서 1등이었고 이한호 위원장께서도 1등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죠. 최고위원들도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게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한호 위원장 중심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말 안 듣답시다. 안 들어요. 이제는 저 말도 안 듣고 대박이 말 듣고 그 다음에 단디 말 듣습니까? 그럼 정당이 아니죠. 정당 문을 열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고모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아직도 정당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진실, 정의, 자유.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예요. 거기에서 진실이라는 얘기는 남의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음해 당해가지고 업무로 인해가지고 불법 탄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공화당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트루스, 진실이야. 우리가 정의를 쓰는 얘기는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솔직히 쓰레기들입니다. 요즘 제가 보도자료 나가는 게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국민의힘 능력 없습니다. 왜? 그들이 불의의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 불의의 세력, 그 세력들이 모여가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 윤핵관들이 그들 중심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고 민주당이 170석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서 진실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6년 동안 이렇게 투쟁한 정당이 있습니까? 진실 정의롭지 않으면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왜 계세요? 여러분들 힘들면서 여기 왜 계십니까? 그냥 정당 생활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고 효도나 받고 이러시지. 진실도 없고 서로 헐뜯고 음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나오셔서 건강 아직도 건강 회복 못 하시는 걸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은 남을 음해하고 남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싫은 소리는요 좌파들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하고 탄핵 세력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엄청난 정당에서 가치 중에서 어느 정당도 진실과 정의를 얘기 못하잖아요. 민주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진실 정의를 얘기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의 도덕적 가치는 대단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면은 다들 뭐 김재국 최고가 얘기하니까 제가 뭐 시켜서 한 것 같이 알더라고요. 저는 대박이고 단디고 싫어요. 당대표가 싫다는데 왜 그거 매달리가 왜들 그러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이유가 그럼 저는 싫다니까요. 부산 문제가 뭐 때문에 터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전부 다가 돈을 위해서 했던 자기 인기를 위해서 했던 저를 팔아요. 조원진 대표가 잘 되면 지도부가 어떻고 막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내면 유용화를 어떻고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뭡니까? 부담 문제 터지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제 조은진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기 고모님들한테 그 고민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날 잡아가 제가 내려온 거예요. 부산시당 1등 시당인데 제 뜻하고 다르면은 최고위원들도 제 뜻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고모님들도 마찬가지. 당의 당직자는 내가 당대표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 뜻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저질러 놓고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고 제가 모든 책임자고 제가 왜 은혜를 받습니까? 저는 대박이고 단지고 싫은데 오늘 이 문제가 왜 터졌는지도 모르고 제가 대박 내보내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누굽니까? 대박 단지가 원인입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말 듣는 사람들이 원인 아닙니까? 또 하나 변호사비요? 여러분 제가 돈을 받으면 감옥 간다고 다 모릅니까 아직? 좌파들이 문재인 때는 기소만 경찰 고발만 하면 저를 기소시켜요. 돈 문제? 여러분들 돈 수십억 가져가서 저를 줘봐야 제가 받습니까? 변호사비 누가 모으라고 그랬어요? 왜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을 나서가지고 변호사비 모은다고 이렇고 저렇고 합니까? 받지도 못하는 돈을 제가 한 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몇 번째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변호사비 한 푼 받으면 감옥 가야 되는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뜻하고 다르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럼 내가 그래서 다 돌려줘라. 내가 받지도 못한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불란스러워 시끄럽냐고 내용을 몰라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설득을 해야 되죠. 당대표가 지금 이 말을 공개적으로 세 번 하는 거예요. 6년 전부터 하면 한 20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돈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저는 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감옥 보내려고 작정을 한 거잖아요. 재판은 그것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돌려드리라. 한 푼도 제가 받을 수 없는 돈을 그다 놓고 어? 그게 저를 위하는 겁니까? 저를 감옥 보내는 거지. 제가 지금 재판을 몇 건 받고 있는지 아세요? 민주당의 돈봉투 문제라든지 국민의힘의 저런 재판이 아니잖아요. 저는 재판을 받아도 어? 정의로운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해운대 누구 만나려고 조선비치 호텔에 앉아서 차를 마신 옆에 젊은 부부가 있었더라. 불뜨길라고 저보고 사진 찍다고 하더라고. 너무 존경한다. 우리 저 이장혁 실장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혹자들은 왜 좌파들 하는데 저 대표가 가서 이번에 정광훈 목사 저런 난리 날 때 우리 공화당은 연결됐디까? 우리 공화당 한마디라도 나와야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공화당에 대한 태극기가 완전히 이제 분리됐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는 국민들이 이미 국민들이 너 공화당은 다르네 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 찍어주는 10명 중에 한 명만 우리를 찍으면 국회의원이 6석 들어갑니다. 우리 100만 표만 얻으면 국회의원 6석 들어갑니다. 그 준비하기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요. 개인적으로 싸우지 말고 그만두면 됩니다. 정당은 그런 거예요. 싫으면 나가고 좋으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싸웁니까? 여러분 정당이라는 게 정당의 개념자 우리는 가치, 저희들까지 진실, 정의, 자유 이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저희들까지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연설 때도 있었어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너가 가진 자들이 주인되는 나라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졌던 돈 많고 권력 많고 저 아버지 국회였던 놈들 다 그런 기독권 세력들하고 싸우는 게 우리 공화당인데 그들과 싸우기도 벅차요. 그들과 싸우기도 벅차다니까? 재판은 한 달에 두세 번씩 가야 되죠.
그들하고 싸우기도 벅차다. 근데 여러분들이 싸우면은 저는 뭐합니까? 제가 이제 그냥 우리 공화당 제가 떠나야 됩니까? 제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75년 정당사에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이 없습니다. 이 가치, 진실, 정의,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나아가서 자유통일. 이런 가치와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고 새로운 대통령한테 자랑스럽게 경례를 하는 정당.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감추고 있지만 지금 서 있지 못할 정도 허리가 아파요. 머리도 많이 빠지잖아. 버티는 게 뭐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동지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투쟁은 끝난다. 다음에 정권 좌파들이 잡으면은 이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까지 간다. 그래서 저 세 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는 지켜야 된다. 누군가는 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북강병 방공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애민정신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창당 전부터 새누리당 때부터 얘기할게요. 새누리당 때 속였잖아요 저를.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정당이 없으면은 좌파들하고 투쟁은 끝난다. 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태극기가 전국의 태극기가 다 사라지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해가 다 사라졌을 때 그리고 5월 28일날 계룡산에 만나서 그 다음부터 태극기를 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딱 3개월 만에 6, 7, 8 3개월 만에 창당을 한 거예요. 그제 그저께 제가 흡연한 대표님하고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5월 8일날 들어가야 된다고. 이 우리 공화당의 불씨를 살려놔야 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서 이러한 정당은 찾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자기가 기가 번쩍 떠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이번에 오셔가지고도 그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바뀌었다는 것을 밖에 나가보면 아세요. 오늘 부산에서 두 군데 세 군데 다녀봤는데 다 반응들이 어떤지 아세요? 끝까지 애국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애국이 된 거예요. 애국. 우리 공화당 애국. 옛날에 우리 공화당은 뭐 좀 이상한 인간들이라 이래봤는데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냐 그러면 애국자들이다. 정광훈 목사가 즉하고 나니까 우리가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산시당에서 이런 사태 없으면 부산시당이 항상 먼저 앞장섰거든요. 집회하면은 다른 데 한 대 오면 부산시당이 발동을 그러나 네 대가 와요. 그러면 경남 이런 데서 경쟁부터가 막 올라오잖아요. 5월 13일 날 이게 정광훈 목사 이제 그쪽 그 태극기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차별화가 된 겁니다. 5월 13일 날 우리 동지들이 부산에서 다 시작해야 된다. 장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도 언제까지 제가 당대표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동백성 그쪽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100만 표 얻어가지고 5석 이상만 만들어내자. 우리 당원이 50만인데 돈 내는 당원이 5만 3천이다. 그 5만 3천 명 중에서 20% 만 명만 간부로 조직화시켜서 우리가 1당 100으로 해보면은 1년 남았다. 나머지 이미지 바꾸는 거. 여러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공화당이 한마디도 안 나는데 오히려 제 얘기가 MBC나 JTBC나 다른 방송에서 제 얘기를 계속 돌리면서 사람들이 어?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인데 전혀 다르다. 왜 돈 문제 없지? 내부적으로 이런 걸 잘 모르죠.
돈 문제 없지. 그렇다니까 법적인 문제는 광화문 문제 투쟁하다 생긴 거지. 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봐요. 여기 파파조이나 원진장이나 많은 유튜브들이 계세요. 단디나 대박도 엄청나게 투자에 고생했습니다. 이제 싸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시간적으로. 다음에 다음 총선에 우리가 100만표를 얻어서 지금 정의당 정도의 의석을 가지면 주도권은 누가 집니까? 게스팅포트. 우리 공화당이 지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주도권을 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요. 그냥 우리하고 합당하자고 난리 거. 지금은요. 슬슬슬 야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거는 조원진하고 우리 공화당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덥석하기에는 또 전공한 목사 짱나고 이상한 게 난다 이거지. 그래서 뭐 눈치만 보고 있어. 저는 뭐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나오셨잖아요. 저번에 명예회복투쟁 우리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저분이 정확한 명예회복과 복권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요 다음 정권 좌파도 가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제 드러내기 작업을 합니다. 그 현실이 저는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서 다음 총선을 끝내면은 세대 교체를 제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고모님 선배님들 여기 계시죠? 제가 30, 40, 50으로 완전한 세대 교체를 넘겨줘야 돼요. 원내 정당과 세대 교체를 동시에 이루면서 우리 공화당의 미래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6년간에 우리 선배님들이나 동지들이 그냥 헛세월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문재인 정권에 용기 없이 굴종하고 눈치 보던 사람들, 우리 공화당이 나서서 나온 겁니다. 정광훈 목사, 우리가 나서서 나중에 나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너가 공화당은 너공화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냐? 어디 간첩이 말이지 김정은 형을 독살시키는 입한국에 그 예민할 때 김정은 화형식을 시키고 인공기를 불태우는 그게 제가 당할 줄 모르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보세요. 저는 그 하나의 퍼포먼스가 저한테 엄청난 문제가 달고 온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런데 왜? 용기를 드리려고 국민들한테.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겁먹지 말고 우리 공화당이 저 조원진이가 깃발 들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겁만 먹지 마라. 겁만 먹지 말고 싸우면 된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 저거 공화당 우리 공화당 보니까 저렇게 막 싸워도 괜찮더라. 괜찮긴 뭐가 괜찮은 그때 처음부터 지금 법정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제가 다 각오하고 한 이유는 국민들한테 용기를 줘요. 불의가 권력을 지면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예요. 불의가 권력 쥐고 흔들고 지멋대로 나라를 망치면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불의와 싸우는 것이 정의다. 우리의 가치, 진실과 정의라는 가치를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전에 뭐 있다가 나갔던 뭘 하는지 아세요? 이 위대한 정당을 위대한 동지들이 만든 겁니다. 이제 엮어요. 우리가 뭐 말로 50만 당 이런 게 아닙니다. 5만 3천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4천 명이 늘었어요. 돈 내는 당원. 자 그러면은 돈 내는 당원만 20% 해도 만 명 아닙니까? 만 명의 정의 부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우리 작전대로 이미지 변화.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극우 프레임은 벗어났다고. 그러기에는 대안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중도를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공화당을 저 윤핵관들의 견제 상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만 되면은 판은 바뀌는 겁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저도 선배님들 죄송하지만은 제가 정치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도 50, 40, 30으로 물려줘야 되잖아요. 선배님들 계시자면 우리가 1기라고 1기. 1기가 자랑스럽게 2기들한테 이제부터는 너가 세상이다. 50, 40, 30, 20까지 너가 세상인가 너가 정권 창출을 위해서 한번 싸워봐라. 그것이 투쟁하다 돌아가신 동지들에 대한 예의고 그것이 투쟁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던 병원에 있는 동지들에 대한 예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제일 시도당 13개 시도당 중에 1등 부산시당이 고문님들이 저를 만나서 고개를 못 드십니다. 조 대표님 너무 미안해. 제가 고문님들한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부산시당은 1등이에요. 지금까지 창당 이후에 부산시당은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항상 1등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원하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잘못도 있어요. 패가리하고 싸우고 시당위원장 있는데 도움 안 주고 밖에서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임이 크다니까. 첫째 책임은 당대표는 저의 책임이요. 저의 부덕의 소치다. 왜? 제가 항상 얘기하면은 1등 부산시당은 걱정도 안 한다. 부산시당은 걱정도 안 한다는 게 제가 입에 달고 있어요. 이제는 전부 다가 화합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사무총장 대행을 1부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혜룡 1부총장이 고향이 부산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부산의 시당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는 1부총장이 거의 부산에 와 있을 겁니다. 부산에. 그래서 전체 조직을 새로 하고 전체 시당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제가 오늘 물론 중앙당에 있어야 되니까 뭐 일주일에 매주 내려와서 마침 또 그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이 실세입니다. 실세. 여 저기 장호인은 저 부산 아닙니까? 그렇기는 당 사무처도 부산이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부산 사람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저 군대를 부산에서 근무했는데 오늘도 뭐 장산 유격대 쭉 보고 왔어요. 부산이 새롭게 그렇다고 너무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당은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갔던 사람, 나간 사람들, 나갔던 사람에 대한 비판, 공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따지면 우리가 큰데요. 나간 사람도 제가 보셨어요.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그러면은 들어오게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 5석이 100만 표로 5석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젊은이들이 줄 섭니다. 정치 지망 젊은이들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부산시당만 부산만 해도 젊은 정치인들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계속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하고 통합을 할 건지 그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까지 5년 6년 다져왔던 동지들을 또 5년 6년 다져왔던 우리의 투쟁력이나 애국심, 예당심이 발휘할 날이 올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권입니다. 수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애라를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분들이 큰 문제만 없으면은 다음에는 정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6년간 투쟁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한 불법 탄핵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다.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너무 뭐 미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 미안해 하면 제가 미안해 해야죠. 제가 해야죠.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뭐 우리 공화당이 뭐 종종 제가 한마디 하면 쫙 따로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뭐 유튜브들도 싸우지 마세요. 왜 초창기에 대박이나 단디나 다 엄청 고생해놨고 왜 싸워가지고 제가 이 부산을 지금 와야 될 시점입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제가 와가지고 지금 그 앉아가지고 유튜브 찍고 있으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안 싸우면 되잖아.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은 외면해서 하세요. 싸울 상대는 많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잔재, 불법, 이러한 잔재들을 처지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동아사 가셨다니까 다 나온 것을 봤죠.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 보이십니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사면시켜 준 겁니다.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위험한? 위험한 국민의 당원이에요. 왜 우리가 위험한 국민의 당원 보고 극합니까? 제가 대통령이 위험한 같이 안 있으면 제가 위험한 가만 놔도 없겠어요?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 모신다고 7년간 저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누구한테 금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죽을 필요 없다. 그것은 5월 13일 날 모여서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당분간 변희룡 일부 총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이제 5월달에 5월 6, 7 7월 말까지는 새로운 시당 위원장을 선임해서 변희룡 부총장이 다시 올라와서 중앙의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 1년 전에 몸이 아파서 휴직을 했다가 이제 변성근 제2부총장, 조직담당입니다. 제2부총장이 충북도당 위원장을 경직하면서 제2부총장을 복귀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에 제가 찾아뵐 때는 기분 좋게 오늘은 해운대 가가지고 안 하고도 못 먹고 갑니다. 마음이 우리 동지들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부산시당이 다시 오늘도 많은 분이 오셨네. 핵심 분들은 다 오셨는데 부산시당이 다시금 제일 13개 시도당 중에서 제일 시당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부산시당 우리 당원님들께서 혹시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거나 의견을 내고 싶으신 우리 당원님 계시면 대표님과 시리를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신옥희입니다. 최초에 할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이제 몸이 좀 불편한 저걸로 못 다녔고 한데 오늘은 특별히 참 다른 데 다 취소시키고 왔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 너무 참 능력 있고 하시는 분 앞에서 얘기할 자격은 없는데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 회원을 모집하고 이 모든 이제 그 구성을 할 때는 전부 다 우리 성경책에도 피탁을 할 때는 복을 받게 돼 있고 치탁을 할 때는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상대를 우리 당원들 상대를 할 때는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내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정말 서로가 아름답고 네, 서로가 아름답고 예뻐 보이고 정말로 우리 마음의 그릇이 크면 저도 이제 어디 뭐 회원에 뭐 앞장도 서봤는데 이 그릇이 크게 되더라고요. 이래 앞장을 서가고 열심히 보면 핍박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위에 서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핍박할수록 반가워해야 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핍박받을 만큼 위치에 있구나. 이 과장이 되면 과장이 되는 만큼 나락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다시피 내가 직분이 있고 저거 하면 더 숙이고 겸손하고 상대가 나를 원망하고 저거 할 때 지적을 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 그래 내가 부족한 게 없지만은 아 부족한 게 좀 있구나 이래 좀 뭐 너그럽게 생각하고 폭을 넓게 생각하고 마음이 더 크게 둥글게 우리가 정말 저는 요사이 자주 오지는 못해도 항상 집에서 마음이 아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오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아 그래 조은진 대표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참 고생하시는 거 보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앞에서 가지고 그 이거 저 뭐 설명 받고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집에 일 놔두고 와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마음 아프고 정말로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동생같이 언니같이 아빠같이 엄마같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 당이 저 어디 저 깃발 날릴 수 있도록 정말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옥희 당원님의 말씀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위원장이나 여성위원장을 세웠으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못 맞춥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도부 쪽에 앞으로 지도부를 세운다면은 예. 이번에도 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뭐 처음 카톡방에 탈당하니 뭐 나가니 어쩌니 했어서 진짜 조심스럽게 글 하나 올렸더만은 당장에 전화가 와가지고 왜 이런 거를 올렸냐는 정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 팔이 원래 좀 수전증이 있어서 떨립니다. 그래갖고 전화가 와서 또 왜 이런 글을 올리냐고 난리를 지기고 또 내하고 비슷한 의견을 딴 사람이 또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아 그 사람을 여성위원장이 강퇴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당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도 아니고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섬기는 자의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갖고 될 일도 아니고 예 진짜로 뭐 또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또 녹음을 딱 해놨더라고요. 아니 당원들끼리 무서워서 뭐 전화 말이나 한마디 하겠습니까? 지도부 쪽에는 그걸 앞으로 지도부 서시는 분들은 그걸 유념해 주시고 예 우리 당원들 쪽에는 예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 우리가 뭐 단디 대박받아 나왔냐고 나는 저 조령산에서부터 조 대표님이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오라 하는데 계속 거기서 거기에 막 무슨 뭐 교수처럼 그냥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예 그리고 일단 지도부가 세워지면 예 처음부터 네팔 현금을 어쩝니까? 그 사람을 세웠으면 예 따라가야 되고 한 사람이 뭐 100사람 앞에 다 장점만 있습니까? 좀 모자라는 점이 있어도 예 저는 이 양쪽에 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립에 서 있는 입장에서 예 저는 대박 따이고 단디 따이고 뭐 이쪽 따이고 저쪽 따인데 예 이쪽도 못마땅하고 저쪽도 못마땅했습니다. 저는 예 진짜 막 무슨 되지도 않은 글들 막 보내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저 두 가지 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좀 자기 자리에 이게는 무슨 반상회도 아니고 뭐 개모임도 아닌데 아니 분명히 여성위원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뭘 내가 국을 하나 끓이고 싶어도 언어를 해갖고 끓여와야지 내 맘대로 끓여와갖고 국자 집을 던지고 내가 했네 네가 했네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저 대표님, 저 대표님 하면서 전부 다 내 자랑, 지 자랑, 내 자랑, 지 자랑 그거 하기 바쁘고 자기가 다 잘했고 자기들이 다 최고고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 못마땅해서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갑니다. 그럼 오늘 이제 끝을 냅시다. 예. 조원진 대표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예, 부산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우리 부산 일은 우리가 철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나서기만 하면 그냥 찍힙니다. 정말 이런 자리가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대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정말 잘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우리가 부산 당원들은 은하내나 할 듯이 정말 한번 반성도 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반성합니다. 정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정말 그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음가짐을 꼭 가져주시기를 강국히 부탁하고 한 발 물러서면 두 발을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네. 한번 믿고 봅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 대표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부산시당이 사실 잘 돌아갔어요. 잘 돌아갔는데 여 많은 분들이 여 와 있지만 여기서 지금 국회의원 나온 사람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나라 걱정해가 뿐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짓은 뭡니까? 충실하게 중앙당에 따르고 가는 길 가면 돼요. 쓸데없는 유튜브 그 쏠리가지고 추적해 먼저 여기 얘기하니까 가더라고. 유튜브 빨라고 한 사람은 가라고요. 이 우리 중앙당이 저 우리 공화당이라. 우리 공화당 말만 들으면 되지. 유튜브가 뭐 필요한 게야. 그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아주 오만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는 추적해 나가면 깨끗하게 혼자다. 네, 이래가지고 사실 쓴 사람 뭐하니까 나가겠습니다. 요라하고 기나가야지. 국민의원들 이거 사표 받아가지고 기나가 그 유튜브 틀어놓고 그 땅을 그건 사실로 칼로 완이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조직에서는 기준은 돌아서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 인상은 인간이 좋은 인간이지 여기에 깽판 치고 털고 가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요번에 요한 분들 교회 다니는 분도 몇 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린 전부 다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보기도 요번에 결혼사연에 가보니까 조 대표님이 70대 이상은 표가 안 돈 안 주는 게 앞에 줄 수 있어요 이라는데 보니까 5분에 4는 70대라 네, 이래 보니까 그러면 우리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래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분들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 공화당이 잘 되고 우리 조원도 대표님이 안 불쌍해요. 난 항상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배신을 안 한대요. 배신은 맞습니다. 절대 조직에서는 우리 알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 할머니가 80대요. 80대면 우리 할머니 나이지만 약간 나이는 많잖아요. 80대면 실제 나와는 분이 설령 젊은 사람한테 잘 이해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 시험의 노릇한다고 이제 풍습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좀 막 고깝게 듣지 말고 요래요래 막 좀 서로가 우울하고 이러면 되겠는데 그걸 꼭 해가지고 뭐 간섭하니 뭐 하니 또 젊은 사람 당하지. 젊은 사람도 나만한 분을 공경해. 자기가 늙나? 나도 지금 내년에 80이요. 내가 이래 와서 감정. 나도 조직을 갖다가 후경경 내 이끈 놈이야. 그, 저, 5부두에 그, 저, 5, 6부두 그 부두 강원노조. 그 뜻인데.
이제는 나이가 많고 나도 일하다 보니까 사실로 의욕이 없어요. 뭐고 뭐고 얘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되고 뭐 하는데 뒤에서 도와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게 도와주는 게야. 여기서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될 사람처럼 한번 나오라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저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저래 하는 사람을 못 쓰게 만든 문재인 전후구 새끼가 양산에 저 우리 저 면회사 저번에 그 몇 번 가가 막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쩝니까? 우리 부산시장을 갖다가 한번 양지 한번 밀어봅시다. 예? 네. 그러면 서울 갈 때는 정말 나오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조 대표님의 그 위원 내려와가지고 신경 쓰는 일이 없도록 차기 대표가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도록 합시다. 네. 어떻습니까?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기. 저는 요번 우리 부산시장 사건이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유튜브 이쪽을 보든 저쪽을 보든 그거는 자기 성향이에요. 그걸 보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대 선배님께서 어떤 책을 파는데 누가 이제 후원을 해준 책을 파는데 그쪽에서 우리 선배님이 너무 이제 어떤 그냥 팔겠다는 마음에서 자기 생각대로 해갖고 책을 판매를 했어요. 해갖고 이제 돈을 모으는 뭐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 열심히 고생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뭔가 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아는 분이 그것도 친한 분이에요. 2기 때에 우리 제 선배님하고 저하고 그분을 위해서 많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화하기 참 쉬운 관계였어요. 그럼 전화를 걸어갖고 그거는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다 하면서 인지를 시켜주면 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특별당비를 만들기 위해서 파는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운영위에만 말을 내가 속닥속닥속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선배님이 완전 이제 질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건데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서로를 이쪽 저쪽 방송 본다고 다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른 방송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는 우리 당원들은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이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정의롭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왔고 나오다 보니까는 대표님이 우리 대표님이 또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갖다 이끌어 주셨고 그동안 6년 7년 동안에 고생하시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저의 목적은 저 하나만의 목적은 대표님을 꼭 그 저 뭡니까 국회로 입성시키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 저 방송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보시면 돼요. 모든 거는 대표님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방송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일어나갖고 이 큰 공화당을 부산시당 공화당을 이렇게 짜갈라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인은 너무나 쉬운 거니까는 우리 모든 걸 갖다가 재치 놔놓고 다시 화합합시다. 저의 바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부산시당을 다시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제일 부총장님께서 수고하실 겁니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당에서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변혜룡입니다. 제가 고향이 초량입니다. 초량이고 초량에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했습니다. 부산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큰 책임을 맡고 또 고향을 다시 오게 되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무겁고 고향분들 만나면 늘 즐겁게 해야 되는데 조금 엄숙한 가운데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제가 조금 긴장이 돼서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단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슬이라는 당원들이 잘 깨워져서 동지라는 고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 보배였던 동지들이 다 흩어져서 다시 구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보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있는데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부산시당의 우리 당원 동지분들이 보배 역할을 다 해오주셨던 만큼 또 다시 보배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당구를 보게 될 건데 그 기간 동안 모든 한 분 한 분이 또 훌륭한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르다는 거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만 염두에 두셔서 우리 동지끼리 또 화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기를 희망을 하면서 첫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부산시당의 위원장님들 사실 김정근 위원장님은 지금 여성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우리 한상수 교수님은 여러분 그 뇌전증에다가 콩나까지 해서 정말 몸이 안 좋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머리도 거의 빠지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한호 위원장님 하시는데 1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한호 위원장 비토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원칙을 대표가 지킬 수밖에 없다. 당은 당규에 따라서. 그래서 나갔던 제가 변희룡 부총장한테 부탁드린 것은 마침 고향이 부산이니까 가서 시스템화를 좀 시켜라. 조직을. 그리고 운영위원회 활성을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다 운영위원회에 가입하십시오. 운영위원이 커져야 돼요. 지금 서울은 운영위원이 100명입니다. 운영위원만 100명이에요. 경기도는 더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울 경기도는 엄청나게 불어날 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상. 서울 경기도가 조직이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당도 지나간 감정 오늘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것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안 내려와요.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해를 받았던 어쨌든 목소리가 크셨던 분들은 이제 목소리 더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 화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원칙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당원들한테 압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당원들한테 압박했던 문자가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제가 임계선이 넘었으면은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회방행위 그냥 출당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협박을 하고요. 저는 당대표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당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부산시당 활동을 하는데 누구라도 방해를 한다든지 누구라도 협박을 한다든지 누구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문자가 바로 넘어옵니다. 제가 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고문님 말씀대로 뭐 그냥 선배한테 아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한참 얘기가 나올 때 정광훈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홍문정 선배 나가버렸어요. 제가 홍문정 선배 같으면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한 명도 필요 없다. 내 혼자 나가가지고 내가 새로 만들게. 저는 그래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것이 몸담았던 정당에 대한, 몸담았던 소속했던 당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러잖아요. 분명히 여기 저하고 의견 다른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한호 위원장님 체제로 계속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퇴서를 안 쓰고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 의견이 달라요. 저의 통제가 안 먹힐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꼬여버렸어요. 저는 이한호 위원장한테 계속 사퇴서 들어오기 전에도 사퇴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자, 그 문제, 재판 변호사 문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면 된다. 그런데 당대표의 생각하고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발언권이 없어요. 단지 하나, 이제는 당대표가 있으면은 당 지도부든 누구든 간에 당대표 뜻을 따라줘야 된다. 아니, 모든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 지금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해에서 생긴 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전임자에 대한 불신이나, 또 남아있는 당원들에 대한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은 저는 용서 안 합니다. 제 문제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당원들한테 그런 문자 제가 지금 공개할까요? 어떤 문자 보냈는지? 그런 문자 보내는 것은 협박이잖아요. 이것은 정당의 대표로서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정인자 이한호 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물러났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 안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화당의, 우리 공화당 부산시당의 역사잖아요. 인정을 하자. 그리고 그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자. 그 감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감정도 놓더라고 오해가 다 풀린 거예요. 지금 오해가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에 있는 원로 여기 고문님들이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문님 쫙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고문님들 모임도 하나 만들어서 고문님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들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3개월 파견 보내는 거잖아요. 3개월. 여기는 우리 제일 부총장이 3개월 동안에 7월 말까지는 부산시당이 정상적인 시스템, 또 새로운 시당위원장, 이렇게 해서 하려면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내가 운영위원 더 가겠다. 우리가 같이,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오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맞으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정당은 입당과 탈당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단지 하나 심사를 한다고. 당에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윤리위에서 심사를 한다고.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최고위원회 올라오면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만은 지금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 대신에 우리 당에 대해서, 당원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당원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그 모임에 가지 마라 하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거는 해당 행위예요. 이거는 제가 원칙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떠한, 제가 지금 6년간을 보면서 그 원칙을 제가 안 지켰으면 우리 공화당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동안 열심히 했던 분들, 또 그동안에 많이 노력했던 아쉬운 사람이 있지만은 원칙이 벗어났기 때문에 못 버티고 나간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고, 우리 당원들이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나중에는 제일 여러분들 비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너무 다 내놓지 마세요. 그냥 화나도 적당하게, 그냥 아, 내 화나면 안 보면 되지. 뭐 그런 거죠. 회의에 참석하시고 집회 참석하시고, 뭐 이거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사실 우리는 처음에 대통령이 저 감옥 계실 때 죽고 사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공화당에서 진입을 하고 우리가 수권 정당까지 가는 그런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스럽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의 모든 책임은 당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해에서 빚어진, 또 감정에서 빚어진 이런 문제는 빨리 수습하는 게 좋겠다.
우리 진성 수석이나 수석 최고위원이나 김재욱 최고위원이나 각 최고위원들도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부를 저를 믿듯이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계기로 더불어 우리 고모님들 말고셔서 고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조직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은 저는 뭐 7월 달까지는 부산시당이 제1시당으로 13개 시도당 중에서 1등으로 다시 복귀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뭐 어디 모임 가지 마라, 문자 하지 마세요. 제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런 협박 문자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바로 다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분들이 엄청 고생해가지고 부산시당을 1등시당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분들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비판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그냥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왔던 걸 계기로 화합하고 다시 돌아오는 분이 있으면 다 껴안아주고 그렇게 나가면은 부산시당이 앞으로도 제1당으로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변혜룡 부총장은 실질적으로 총장 공석이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일이 많습니다. 행정, 법률 뭐 이런 거 다 맡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부산시당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산시당으로 내려올라 그랬어요. 변혜룡 부총장 펄쩍 뜁니다. 와이카십니까? 아무리 부산시의 당원들이 좋다 하더라도 대표님이 부산시당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내려와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할 테니까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박수 한번 치기 바랍니다. 사진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